부에 편성한 결과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4,374명 줄어든 29만 43명, 학교도 17곳이 줄었지만 학급은 138개가 늘어 14,968학급으로 편성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당초 2024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존 30명에서 28명으로 학급 편성 기준 인원 하향 조정을 2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